기존의 황제 시트라고 보고 릴렉션 모드로 갑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퍼스트 클래스 우중력. 와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 완전 좋은데? 와우, 정말 무더운 토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전국 지사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차들이, 지사 차들이 모두 있는데 한 차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경기 북부지사 지스타 차량인데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로 되어 있고 2열에는 회전시트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모니터 켜지지 않은 상태고요. 자, 오늘의 주제 어마어마한 거 발표하는 날입니다. 즉 이렇게 황제 시트 전동 침대 시트가 기존에 약 1000대 정도 판매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이 황제 시트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버전 즉 릴렉션 시트 발표하는 날인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스타 차량 보고 있고요. 자, 옆에는 인천의 더벤 인천 지사 차량 보고 있습니다. 본 차량도 역시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고요. 2열의 회전 시트 당연하고 상부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장착되어 있는 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젠 장점이죠. 그리고 요트 바다 그리고 침대 시트 되어 있고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아트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 끝에 마무리한 AP330 올인원이 장착되어 있는 인천 지사 차량 보고 있습니다. 두 대 다 아직 사이드 어닝을 장착을 안 했네요. 뭐 너무 바빠갖고 장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자, 뒤쪽 차량 비치겠습니다. 뒤쪽 차량은 이렇게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는데 본 차량은 아트원 전주지사 차량입니다. 전주지사 차량이고 하이루프 일체형의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사이드 어닝 요즘에 대박입니다. 그리고 실내 쪽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 역시 앞보기 그리고 뒤보기가 아닌 옆보기를 해놨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뭐 쿠션이 안 되어 있고 자 바닥에는 요트 바닥 아트원의 2열 회전 시트 전후 이동 좌우 이동이 한 네바로 이루어지고 회전 시트를 했을 때에도 이렇게 순정 시트보다 높지 않다는 거 자주 강조를 했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마감이. 그리고 이 카본 이 붙인 거는 사실은 전주지사에서 한번 해봤다고 하는 거지 정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1열 쪽도 보시면은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라인 매트 그리고 냉온 커블더가 되어 있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지사 장님들 모두 모인 상태에서 사이드 어닝 그리고 새로 이번에 발표되는 어마어마한 릴렉션 시트 즉 황제 시트 릴렉스 버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사이드 어닝 한번 우리 부산 경남 지사 하투유 이상민 대표님 인사 똑바로 안 해? 사이드 어닝 펼쳐지는 거 제가 비춰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어닝 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한 40cm 그죠? 40cm를 뺀 상태에서 요 뺄 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앞쪽을 밀어주고 요때 차체에 닿지 않도록 기스 안 나도록 주의하시고 이렇게 잠깐만 잘 보이게 좀 해줘봐요. 레바를 돌리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뺄 때 앞쪽으로 당겨주면 딸까 이때 차체 닿지 않게 조심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레바 다리를 연장을 시켜준 다음에 어느 정도 올려주고요. 맞추고요. 수평을 마치고 또 역시 아우 또 우리 전주지사 대표님 도와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뭐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돌려주고 아 지스타 저기 다리 좀 놔주십시오. 자 어닝 왜 소리가 나? 삐삐 소리가 안 나는데 계속 돌려주십시오. 계속 돌려주시고 이렇게 사이드 어닝 혼자서도 충분히 펼칠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사실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도 있지만 스톱 이렇게 폈을 때는 아 다시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쭉 처지는 거 원단이 시계 반대방향 돌려주세요. 반대방향 돌려주시면은 시계 반대방향 돌려주시라니까요.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원단이 처지죠. 다시 반대로 이렇게 텐션 딱 될 때까지 하면 설치 끝. 자 그리고 다리 높이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데 이 높이가 문을 열었을 때 닿지 않도록 약간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이드 어닝. 자 중요한 건 사이드 어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일체형 하이루프의 일체형으로 장착된 어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업체는 없으니까요.
자, 왼쪽 역시 검정 차량도 1차량 사이드 언행이 되어 있고 본 차량은 아트원 본점 데모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의 지사 차량들 데모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시면은 사이드 언행은 물론, 즉 실외쪽은 물론 실내쪽의 하이루프 그리고 각각 튜닝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니 아트원 전국 지사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황제 시트, 일명 대한민국에 거의 한 1000대 이상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매일매일 장착하고 있는 황제 시트 버전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쉬었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설명 들어가는데 카메라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우리 카투 부산 경남 지사 글로밴드 더럽게 못 팔고, 아, 형이 많이 팔았다. 자, 근데 제가 들어갈게요. 자,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이거? 아니, 신고 가야 돼.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지 뭐, 우리끼리 뭐. 자,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일명 황제 시트라고 하죠. 본 차량은 이렇게 4인승으로 개조가 되었고, 앞에 뭐 스펙이 없는 거, 이상한 거, 전자레인지도 있고 한데, 뭐 이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아, 볼륨 좀 줄여야지. 왜 볼륨을 왜 켜놨어?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자, 볼륨 줄여놓고, 좋네, 테이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황제 시트. 현재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뭐 많이 판매를 했고, 1000대 이상 나갔는데, 특별히 하자 있는 거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아우, 이렇게 너무 키워놨어, 소리. 내 목소리 안 들리게. 황제 시트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아트원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많은 업체분들이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어떤 고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황제 시트 시연 많이 봤죠? 아, 상부 쪽 아닙니다. 나를 추출하니까 황제 시트를. 자, 황제 시트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승차 모두 있을 때는 이렇게 어떤 등판과 방석, 그리고 방석의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언더 소프트가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자, 뒤로 뉘었을 때는 당연히 뭐 침대 완벽한 수평. 가장 중요한 거, 아트원 황제 시트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한다고 그랬죠.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등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석 부분이 등판과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당겨줘야 되는데, 버튼이 바로 여기 있죠. 방석 부분을 이렇게 등판과 붙여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아트원의 특허. 가장 중요한 거,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 이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은 1750, 헤드레스트를 뒤로 밀면은 18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황제 시트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자, 오늘은 이 시트 기준 그대로 판매를 할 것이고요. 한 번 더 업그레이드인 모습. 아마 이걸 보면은, 아, 또 세상 또 뒤집어지는데 깜짝 놀랄 건데, 예, 기존에 여러 업체들 또 이렇게 아트원 황제 시트 따라오는데, 아, 이거 보면은 기절을 할 겁니다. 자, 제 차로 가시죠. 이미 데모카로 장착을 해서 여러 차례 시험을 했습니다. 제 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자, 현재 이렇게 볼 때에는 똑같습니다. 기존의 황제 시트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 포인트가 하나 있죠. 릴렉션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릴렉션 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앞부분이 올라온다 해서 릴렉션이 아니죠. 자, 순정 신형 카니발 7인승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있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는 릴렉션 모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팔걸이 쪽에 버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요. 총 기존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가운데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잘 비춰요. 좀 똑바로 설명하는데요. 아무튼 부산 경남지사 카투유 이상민 대표님께서 열심히 오늘은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가운데 버튼이 핵심입니다. 즉, 자, 중요한 거,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 시트가 등판과 방석이 어떻게 되죠? 같이 움직이죠. 자, 발도 자, 오라고 해줘. 좀 박수 쳐야죠 좀. 예, 오, 릴렉스. 이게 바로 릴렉스죠. 앞부분만 올라간다고 릴렉스 허벅지 진합니다. 자,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리고. 자, 예, 등판과 방석이 같이. 자, 기존의 황제 시트는, 자, 이 모드였었는데, 플러스 릴렉스 모드를 추가를 했다. 즉,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그리고 기존 거하고 다른 거 발견한 거 있나요? 또 팔걸이가 바뀌었죠. 그러네요.
예, 팔걸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팔걸이 부분도 쉬운 게 아니죠. 기존에는 팔걸이를 이 위에다가 올려놨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가 있습니다. 찍찍이가 있죠. 이렇게 떼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 해서 딱 놓고 옆으로 붙여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즉 팔걸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릴렉스 보여주게요. 자, 김기사 엄기사지 엄기사 갑시다. 와우, 아, 다리가 들리죠. 발 뜨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순정 안전벨트 3점씩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차할 때는 당연히 또 이렇게 내린 다음 하차를, 즉 각도 조절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황제시티에 있는 등판과 방석은 동일합니다. 등판과 방석은, 자, 등판 뒤로 넘깁니다. 등판 뒤로 넘길 거고요. 또 뭔가가 새로운 게 있는데 놨는데 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네. 예, 세우고 싶으면은 세우면 됩니다. 즉 2초 이상 잡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뭐 좀 더 편해지려고. 근데 여기서 2초 예, 다 넘어갔죠. 아, 자동으로 딱 스톱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자동으로 쓰는 건 좋은데 정말 뒤에 어떤 물건이 있다든가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버튼 자동으로 가다 보면은 캠핑 장비 뭐 망가지면 저희 책임 안 집니다. 반대로 올라오는 것도 길게 냅둬 그냥. 좀 더 편해졌죠. 네. 물론 수동으로 하고 싶으면은 다시 정지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대로 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뒤로 넘겼습니다. 그냥 넘어간 상태. 뭐 넘어가라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넘어갔을 경우에 소리 잡소리 하나도 안 나죠. 자, 방석 부분. 자, 이걸 띄고 갈까? 카메라 가리니까. 자, 방석 부분 마찬가지로 아트원의 특허죠. 아트원의 특허,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도록 방석이 등판 부분과 붙쪽,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평계를 갖다 놓을까. 그냥 정말 정말 완벽한 수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 올려주면 되겠죠. 자, 언더 서포트 올리는 시간도 사실은 조금 긴데 이 정도는 참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네.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있고. 자, 본 차량 무중력이라고 안 하고 저희는 릴렉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중력 아닙니다. 물론 무중력처럼 느껴질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안하지만 뒤쪽으로 한번 돌아서 비춰주시겠어요? 헤드레스트 설명할 겁니다. 헤드레스트. 예, 카메라가 우리 신PD보다 잘 못 잡는 것 같아. 뒤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자, 기존 헤드레스트하고 틀린 점. 밑에 이쪽에서 비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여기를 예, 이거 대를 비춰주십시오. 대를 더 아이, 카메라 초보라 잘 못 잡는구만. 자, 요 대가 기존에 헤드레스트하고 바뀌었죠. 쭉 빠지고, 즉 중간에 걸리는 부분 없습니다. 엄청 왜냐? 부드러워졌네요. 네, 부드럽고 마찬가지 더 커졌죠. 네. 승차 모드의 헤드레스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취침 모드에서는 과감하게 빼서 연장을 시켜주는데, 아까 팔걸이 있었죠. 팔걸이 이 부분. 네. 팔걸이가 또 어디로 가요? 이제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 줍니다. 오, 멋있습니다. 다시 이쪽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팔걸이도 이렇게 가볍게 떼서 바로 그냥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여기 뭐 혹시 뭐 잡을 거 있으면 여기서도 잡아도 되겠는데. 오. 자, 어쨌든 이 그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튼튼하게 바뀌었죠. 네. 그리고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대로 헤드레스트 역할을 하고, 뭐 제 차니까 신발 신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네? 더 커진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아씨, 유튜브 하기 싫다, 자고 싶다. 자, 이 상태가 끝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레바를 당기면 롱레일을 통해서 뒤로 쭉, 어디까지 가? 와우. 신발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와우, 여기까지 튼튼해. 여기 앉으면은 부러지면은 AS. 어쨌든 뭐 여기 앉는 분은 없겠죠. 앉지 마십시오. 저 자신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트원 전국지사 회의 모임. 왜냐, 본 제품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나를 비추십시오. 자, 너무 덥네요 오늘 날씨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송풍구는 정말 대박입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잠시 쉬는 것도 차박의 일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황제 차박 시트 너무너무 많이 사랑 받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뭐 요즘도 매일매일 아트원 전국지사에서 황제 차박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줄 건데요. 자, 아트원에서는 두 가지 모드로 갑니다. 기존의 황제 차박 시트도 그대로 갑니다. 왜냐? 6인승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시트도 충분히, 그죠? 충분히 편리하죠. 예, 근데 그렇게 불만, 자주 뒤에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탄다 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릴렉션 시트로, 아니면 특히 4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가끔 제 차 타고 가면은 뒤에 탄 사람이 뭐 시트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그럼 네가 운전하지. 그죠? 골프 치러 갈 때 본인들 차는 뭐 마이바흐, 뭐 벤츠. 근데 벤츠에는 마이바흐는 골프채도 4개도 안 들어가면서 뭘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 해서 사실은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 재밌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정말이지 요즘에 대한민국은 차박 열풍 대단합니다. 그 중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또 이렇게 황제 차박 시트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첫 번째 견고하게 그리고 잘 만들어서 소비자분들 웃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트원에는 나름 또 특허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는데 두 가지 모드로 간다고 했죠. 자, 본 전동 침대 시트는 릴렉션 시트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무중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명칭은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트도 그대로 갈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아트원 전국 지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본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글로벤 하이리무진 관련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주제는 뭐죠? 릴렉션 시트, 릴렉션 황제 차박 시트, 그리고 사이드 어닝,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